날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종목핫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쉬어간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국 증시를 보다가 우리 증시를 딱 보게 되면 참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양시장 이번 달 들어서 딱 이 거래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낙폭도 꽤나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2500선이 깨지게 되면서 지금 2400선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700선이 오늘은 깨지게 됐습니다. 앞자리가 7에서 6으로 바뀌게 되면서 오늘 거의 3%에 육박하는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환율과 가상자산,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장중에 141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비트코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9만 달러 목전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9만 달러 돌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분위기는 조금 더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락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11거래일째 쏟아지고 있고 6만 전자보다는 4만 전자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장 지켜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가 지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뒤 10시 반에 CPI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그 시간에는 PPI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가 쏠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어떻게 타개해가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밑에 나오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성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참 우리 증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진짜 그 3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사실 8월, 9월에 어떤 쇼크가 나왔었던 지점까지 양시장이 다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설마 깨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뭐 여러 지표, ADR이라든지 이런 지표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만약 현재 오늘 종가보다도 1% 정도 더 밀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의 투매가 굉장히 크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약세인 이유는 두 가지 대표 요소가 있어요. 일단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큰데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환율이거든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4%대로 올라가면서 환율이 1,400원대 위로 계속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채 수요로 이제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외환 보유고 자체가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환에 대한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뭐 선물 매도라든지 현물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죠. 연준 인사들 발언에서 일각에서 분석이 나오는 게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끝이 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한 매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거든요. 네. 삼성전자의 10년 평균선, 그러니까 120월선이라고 하는데 이 120월선을 사실 여태까지 깼었던 적이 한 단 하루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도 네. 금융위기 10월에 하루 정도 깨고 다음날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깨고 나서 오늘 회복 못 해주고 더 밀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우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삼성전자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안 좋아지면 더 많이 미국 시장은 좋잖아요. 옆 동네가 그렇죠. 좋기 때문에 다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안 좋아지고 그럼 더 빠져나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시장의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시장에 만연해 있는 거잖아요. 반대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보자.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을 내년 1월 초까지는 계속 우리가 지켜보고 그쪽 안에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걱정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종목 제가 또 언박싱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기법을 통해서 좋은 주식을 좀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증명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이 기법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 또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막막합니다. 이렇게 막막한 시장에 참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연하게 쳐다보기보다는 한올한올 또 풀어나가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 한번 한올한올 풀어나가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분 종목상담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65,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5% 정도 들고 계십니다. 장기 보유 계획인데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인가요? 삼성 정말 위기일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우선주 42,650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또 신저가였습니다. 42,650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우선주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전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손절을 하기에 지금 가격이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평균선은 우선 이게 권고를 좀 드려야 될 부분은 우선 10년 평균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정리를 하고 보자가 사실 되게 보수적으로 잘 보는 관점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정말로 이제 무슨 대세 하락으로 연결될 만큼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우선 리스크를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게 삼성전자 우 차트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본주 차트랑 되게 비슷해요. 이 하얀색 곡선 10년 평균선이거든요. 이 10년 평균선을 깼습니다. 어제 종가에 깼고 오늘 더 많이 밀고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과거에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닷컴 버블 때는 깨지도 않았어요. 이게 닷컴 버블 시절인데 근처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깼었었던 적이 언제냐면 이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10월 말 정도 즈음에 금융위기 거의 이제 끝자락에서 이제 10년 평균선을 한번 이탈을 하고 그 근처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그런 머무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주느냐 아니면 이 깨진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의 평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매크로 분위기상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매력도를 많이 못 느끼는 지금 투자자들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제가 이제 보수적인 어떤 대응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사실 내일 정도에 42,000원이 깨진다? 다음 바로 아래에 있는 오늘 종가 바로 아래에 있는 라운드 피겨가 깨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선 정리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10년 평균선 뚫고 올라왔을 때 10년 평균선 이제 갓 뚫고 올라갔을 때 그 지점만 봐도 저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좋은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보다 는
42,000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보고 깨진다면 정리, 안 깨진다면 우선 10년 평균선을 돌파하는지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보면은 분기 실적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명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YOY 기준으로 충분히 성장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 컨센서스를 봤을 때 지금 잡혀있는 컨센서스를 달성 못하고 올해 정도 유지된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이 시가총액은 좀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PBR 기준으로 봐도 지금 1.0이 내려간 상황이에요. 0.94입니다. 올해 포워드 기준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0.8대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오히려 조금 역설적으로 보면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42,000원 깨지면 정리를 하자. 왜? 네. 일단은 10년 평균선을 이례적으로 이탈을 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대신에 다시 10년 평균선을 강하게 넘어서 올라온다면 그때는 추세가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시점이 내년 1월 20일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현재는 반도체나 2차전지가 지금은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트레이드 쪽만 가다가 정말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말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재료에 대한 소멸로 인식을 하고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반도체,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협상 카드 정도로만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전문가들의 해석을 보면은 경제거든요. 네. 경제고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실질 이자 소득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결국에 트럼프 당선을 만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걸 트럼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세는 단순히 협상의 장소로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수단이라 정도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에 반도체 2차 전지의 반전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삼성전자 리뷰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이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와 함께 가장 고민되는 점 한 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NKM입니다. 18만 6천 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10% 정도 담고 계시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NKM 13만 8천 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10% 가까운 급락을 보여줬는데 뭐 NKM 뭐 힘들죠. 여전히 힘든데 지금 방금 전에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가 나서게 된다면 1월 20일 이후에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조금 기대해봐도 되겠다. 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NKM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전히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됐다면 바로 방향성이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IRA 법안의 최대 수혜 종목이 전해액 쪽이고 그리고 전해액 쪽 종목들 중에서도 사실 북미의 생산 공정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NKM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에서 올해 생산될 캐파가 2조 6천억 원 규모가 정도가 된다라는 이유로 작년에 이제 랠리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올해. 그 이유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IRA 법안을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약세로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차트로만 봐도 기술적으로만 봐도 우선 이제 이 투표가 이제 불확실을 하기 때문에 횡보를 하다가 당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명확한 하방 추세가 잡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뭐 지금 끌고 가다가 내년 뭐 1월 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1월 초에 어떤 다시 돌아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보기보다는 시청자님의 어떤 매수 단가가 높긴 하더라도 지금 우선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내년 1월에 다시 한번 저점을 찾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도 중국 때리기를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전액 시장의 기존 어떤 생산은 중국에서 70%나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해외 우려 국가로 지정을 했잖아요. 바이든 정부에서. 근데 트럼프 정부가 2.0 정부가 온다라고 해서 그게
기조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우선은 조금 매도로 진행을 하고 내년 1월에 다시 보는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캔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G2파워입니다. 매수가는 8,590원이고요. 비중은 안 보내주셔서 일단은 상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 단비 같은 수익을 해서 욕심을 조금 내보고 싶은데 더 전망 괜찮게 볼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G2파워 10,03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든 장에 사실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G2파워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원전 쪽이 그래도 저는 가장 좀 명확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다 밀렸어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가 또 역대급으로 많은 그런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는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강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부각될 만한 재료들이 있는 거고 동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지금 나온 뉴스가 글로벌 GM 펀드의 12% 지분 매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된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조금 좋아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SMR 관련해가지고 4개의 건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연말에 또 발표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표들에 대한 기대감도 슬슬 더 올라올 겁니다. 지금 재료가 한 1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계속 강세 흐름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원전 쪽에서는 있다라고 보고 내년도 강할 거예요. 저는 올해 변압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내년에 원전이 그런 어떤 상승률을 저는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다양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우선 트럼프 당선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기 시작하면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거고요. 결국에 미국이 패권주의를 유지를 하기 위해선 AI 기술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주 이제 공급 에너지를 기존에 화석연료 에너지로 하게 됐었을 경우에 사실 이제 그 탄소 배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그래도 완화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론의 물매를 피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아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무탄소 에너지로 결국에 주요 공급원으로 자리를 매김을 할 게 저는 원전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이벤트로는 단기적인 이벤트에서도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하반기까지 본다고 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도 좋고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지금 나온 시세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좀 나와주고 1, 2개월, 2, 3개월 정도 쉬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 뷰에서만 우선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손절 가격은 21선, 현재 이제 8,200원인데 이게 계속 올라올 겁니다. 한 9,000원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9,000원 정도를 좀 손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이 남았었을 때 5월 고점에 상단 더 위에 있는 라운드 피겨 지점인 13,000원까지 한번 그래도 목표가로 보고 연말까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9,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로보로봅니다. 4,165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을 1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고 매수했습니다. 주가 전망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는데 로보로봅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4,230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10% 가까운 상승 보여줬는데 이 로보로봅과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지다가 근래 들어서 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보로봇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 로봇주들이 패턴이 조금 정확하게 좀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떤 로봇주들, 로보로보라가 됐든, 혹은 뭐 휴림 로봇이 됐든, 네. 뭐 로보티즈가 됐든 이런 종목들이 실적으로 대세 상승을 만들기 힘들거든요. 아직 네. 로봇 쪽은 제가 이런 전망을 예전에 방송에서 드렸던 적이 있는데 2027년도 전까지는 숫자가 확인되기는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모멘텀이 좀 등장을 해줘야지 조금 중장기적인 상승을 만들어내. 수가 있는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계속 우하향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굵직한 모멘텀이 좀 등장을 해줘야 돼요. 이런 모멘텀 앞에서 지금 제가 표시를 해드리는 과거의 로봇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런 강세 모멘텀이 등장을 해줄 때 이렇게 크게 올라가게 되고 어떤 이제 대세적인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만한 모멘텀이 등장을 하지 않으면 되게 좀 단기적인 상승에 조금 그치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그래도 큰 호재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머스크가 중요한 정부의 어떤 그 예산을 측정하고 규제를 하는 결국엔 정치권으로 들어갔다. 맞습니다. 수장이 됐기 때문에 네.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한 그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가동될 수 있다라는 네. 조건이 위바탕에 깔리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번에 어떤 상승 흐름은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트레이드는 또 이제 머스크 관련된 그렇죠. 네. 사업과 관련된 모멘텀까지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원전이라든지 조선 쪽이라든지 재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네. 강세를 보이고 과열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잠깐 쉬어가면서 이후에 그 로봇주라든지 자율주행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고 그래도 우리가 좀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여유 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 61선을 손절가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1선이 보면 3,650원이거든요. 61선을 차트상에 등록을 해놓고 이탈 여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1선 손절가 제시드리고요. 상승이 나왔을 때 모멘텀의 대세 상승이라면 직전에 추세 상승 하락 과정 속에서 직전 상승 고점까지는 가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를 되게 높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500원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로보 6,500원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에이직 랜드고요. 48,000원 매수가 15% 들고 계시네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직 랜드 3,15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1월까지는 계속 하락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적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칩스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는 특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약세를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높잖아요.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도 대표적으로 약세로 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0월에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렸었던 부분의 하반부까지 지금 깬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세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 더 이 밑에 있는 지지 구간의 저점까지 깨버리게 되면은 추세가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손절 가격, 지금부터 반등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ADR 기준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 안에서 27,500원을 손절가로 제시드리고 싶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높게 보지 마시고요. 32,000원 정도에서 손실 최소화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받으셨다면 저희가 내일도 봐드릴 테니까 내일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박성대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찾아내셨나요? 예, 정말 힘드시죠? 정말 보이지 않는 시장이죠. 네. 말 그대로 그런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도 보이는 건 항상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돌기 때문이고요. 들어갈 만한 이제 충분히 매력도 있는 종목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었던 20년도 팬데믹을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그 안에서 보석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어느 때보다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또 잘 찾아왔고 그리고 그런 찾는 방법들을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집중해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떤 종목이 나올지 그리고 이런 시장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도움받아 보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굉장히 속수무책이라는 단어가 참 맞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잠깐 쉬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는 정말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빠질지는 몰랐거든요. 유가증권 시장이 지금 2,400선대 초반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이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지금 주요 이동평균선 다 이탈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패닉셀이 더 나올 것이다 아니면 바닥이 잡혔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좀 나뉘더라고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지표로만 봤을 때 네. 단순히 기술적 지표로만 봤을 때는 단기적인 바닥은 잡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다만 이 말이 대세 상승으로 간다라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단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9월 저점을 깰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9월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딱 하나 드려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한 우려에서 프라이싱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야기를 또 번복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 기존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테슬라는 물론 강세를 보이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 엔비디아도 강세를 보이지만 제외하고 지금 내수주들이 강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만 잘 사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내수주로 조금 자금들이 모이는 것 정도일 뿐이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관세 정책,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4분기 안 좋은 부분들 프레싱 된 만큼 되면은 내년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에는 바닥을 잡을 거다. 다만 4분기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4분기 답이 없냐? 그거 아니잖아요. 트럼프 트레이드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그 안에서 또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잘 잡으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 낼 수 있다라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도 물가지표가 나오고 내일도 물가지표가 나옵니다. 잠시 뒤 10시 30분 정도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요. 내일 10시 반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금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CPI와 PP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2.6%가 현재 그 헤드라인 기준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부합 정도만 돼도 시장이 어떤 장기 국채 금리의 지금 상승이 조금은 그래도 식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에 대해서 지금 국채 금리 자체에 대해서 시장은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우려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는 1%, 0.1%만 더 상회를 해도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부합 정도로 나온다라고 해도 둔감하게 반응을 할 거긴 한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앵커님과 이야기 드렸던 게 단기 바닥이 잡혔냐 안 잡혔냐라고 봤었을 때 이 CPI 결과가 0.1%라도 2.6% 예상치보다 상회를 해서 나오면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국채 금리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시장이 9월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6% 헤드라인 기준을 놓고 물론 근원 도 중요하지만 2.6% 기준을 놓고 상회를 하느냐 하회를 하느냐를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국제 유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회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에 저는 조금 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CPI와 PPI, 그러니까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이런 시장이 굉장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투자의 길, 저희가 지치지 않게 좀 서포트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항상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굉장히 좀 기분이 나아지고 좀 뭔가 힘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많은 분들의 힘이 좀 되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뭘까요? 똑똑한 돈을 잘 잡아내는 아하. 스마트머니 기법을 잘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돈이 들어오면 네. 결국에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보거든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올라간다. 9월, 10월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번 잘 믿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똑똑한 돈 기법, 스마트 머니 기법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저희가 또 가져왔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듯이 주포의 자금을 미리 포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정말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런 기법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기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한번 배워볼까요? 예, 좋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머니 기법은 똑똑한 돈이죠.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진 않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 그거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포들이 있고 그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할 때 들어오는 돈을 똑똑한 돈, 즉 스마트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올라간 종목들,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들이 있었는지 통계를 내서 알고리즘을 추출해낸 신호예요. 이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인데 실제로 주포들의 이 신호가 실제로 주포들의 저점 매집을 정확하게 잡아낸다? 그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정말로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추세가 돌아 올라가고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요 모델 구도가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방송에서 언박싱 종목들을 통해서 혹은 예시 종목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증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법의 장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매매 포인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똑같은 설명 들어갑니다. 좋은 기법은 두 가지 조건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익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은 뭐 거래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길 확률이 더 높은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승률이 높은 것도 좋은 기법이 될 수 있지만 승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을 봤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챙길 수 있다면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수익률을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마트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고 손익비도 좋은 기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매매 로직이 간단해야 돼요. 기법의 로직이 복잡하면은 장중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복잡해버리면 아무리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를 할 빈도가 매우 높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매매 로직이 간단해야 되는데 스마트머니 기법은 요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제가 추가 설명 이어가 볼게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일봉 차트상에 등록을 해놓고 포착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받아가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잠시 뒤에 안내 드리고요. 포착이 되면은 이날은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할 때 포착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고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포착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못해요. 그래서 추가 매집 구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구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의 시작점을 잘 잡아내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조정을 기다리다가 신호 포착일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놀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면 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일 윗꼬리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너무 그래도 복잡하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요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정말로 이 직전보다 거래량이 확연히 늘어나는 것들이 보인다면 아 추가 매집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매수를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리스크 관리 중요합니다. 절대 100% 기법 없습니다. 손절 추세선 제가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 이탈을 하면은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만 거래를 했을 때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시 종목 통해서 설명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올해 내내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대장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2월 달에 뉴스 모멘텀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두 가지 뉴스가 떴어요. 2월 22일에 히알루론이다즈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변경 계약, 라이선스 변경 계약입니다. 그리고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입니다. 자, 계약과 청구는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체결이 되고 공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뉴스로 전달이 됩니다. 즉 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상위 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회사 내부 관계자는 주포냐? 그렇게 함부로 특정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런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주포들이 매집을 했다? 이것도 우리가 절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런 재료들이 등장하면서 올라가기 이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대 한번 해주시면은 여기 가운데 하얀색 네모 박스 이제 재료 발생일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은 구간이 있어요. 저때 급등이 나오죠. 앞에 보여드렸었던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온 거고요. 옆에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세 번이나 이런 뉴스가 뜨기 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거고, 최초 포착일로 가볼게요. 노란색,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화살표 표시를 해놨는데, 최초 포착일. 자, 매집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최초 포착일 이전에 보세요. 거래량이 없죠.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이때 매수를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포착일인 2월 13일 종가에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보유를 했다면 420%에 넘는 시세가 나오는 거고요. 중간에 4월에 저 손절 추세선인 노란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100% 수익이고, 재료가 발생하지 않고 조정이 나와서 손절가를 이탈했었을 때도 마이너스 6%밖에 안 됩니다. 잡주도 아니고 코스닥 대장주를 이런 손익비가 좋은 매매가 가능하게 하는 게 스마트 머니 기법 이에요. 즉 이런 대장주를 이런 대형 뉴스들이 뜨기 전에 저점에서 매집 확인을 보고 우리도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법 신청해 주시는 분들한테요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셔서 받아가셔서 검증만 해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검증해보시고 이게 좋은 기법인지 아닌지 직접 판단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가야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 어렵다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천천히 나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포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있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나는 장중에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공부방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받아가시는 동안 저희가 종목 AS를 해볼 텐데, 사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저희가 종목들 를 잡았을 때 사실 거북이 같은 종목들을 잡은 거잖아요. 토끼가 아니라. 맞습니다. 결국에는 결승선까지 갔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AS 하는 종목들도 과연 그럴까요? 그런 종목들이고요. 아직 그 레이스 종착지에 온 것이 아니고 네. 레이스 중에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 AS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 네이처셀이고요. 매수가는 11,400원, 2차 목표가 18,000원도 달성을 했습니다. 수익률은 57.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그때 저희가 AS를 받았을 때 신규 매수는 지양하지만 3차 목표가 25,000원까지 높여드렸었고요.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이 종목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11% 가까이 오르게 되면서 24,3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잠시 뒤에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9월 3일 SY 스틸텍이고요. 매수가는 4,410원. 마찬가지로 2차 목표가 6,000원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의 현재 수익률은 36%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차가 7,000원이고 그 당시에 저희가 AS를 받았을 때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장에서 7% 넘게 오르면서 6,250원에 무난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가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아까 그 결승선까지 아직 안 왔다라고 하셨는데 예. 두 종목 다 마찬가지일까요? 두 종목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종목인 네이처셀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는 여전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번 설명 이어가 볼까요? 네. 네이처셀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25,000원, 지금 뭐 다음 목표가 지금 목전에 와 있어요. 내일 바로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달성된 목표가 기준으로는 57%인데 사실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미 100%가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어려운 장, 9월, 10월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10월에 이 녹색 기둥 표시,
옆으로 쭉 기어오는 이 주식이 미동도 없다가 요 신호가 발생을 하고 나서부터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옥석을 고를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계속 증명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25,000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리뷰를 드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용 보면은요. 조인트 스템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좀 지정을 받았다. 조인트 스템이 지정이 받았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또 지금 독보적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지정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혹은 시작도 전에 종목을 잘 잡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스마트 머니 기법을 잘 배워가시면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잘 선점해서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SY 스틸텍 이야기를 볼게요. 요거는 제가 지난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아니면 갈 곳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재건 쪽은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서도 가장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본인이 백악관 인수를 하는 시점이 이제 1월 20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전쟁 끝내겠다라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재건 사업 쪽 주식들이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8월 21일에 떴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이 케이스는 앞에서 제가 매수 포인트 이야기할 때 저점 캔들, 신호 포착의 저점 캔들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36%대 올라가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거 그대로 반복합니다. 실적이 일단 되게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종목입니다. 당선도 전에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이렇게 좋은 기법이다라는 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옥석 잘 잡아내고 싶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법 무료로 드리잖아요. 그냥 하실 거는 제가 PDF 파일을 보내드리면 그거 보는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의 AS 두 종목 다 받아봤습니다. 네이처셀 25,000원 그대로 목표가 가져가도록 하고요. 하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3차 목표가 7,0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해도 괜찮은 거겠죠? 물론입니다. 네, SY 스틸텍 AS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가 또 야무지게 잘 잡아봤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장에서 정말 좋은 기법은 뭐 중장기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조금 응용해서 단기 매매에 좀 필요한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또 많은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중장기 기법 말고 단기 매매에 적합한 기법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네. 스마트 머니 기법. 저희가 얘기해드린 스마트 머니 기법을 활용한 심화 과정 단기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피드 머니 기법입니다. 이 기법도 전문가님의 피땀 눈물이 다 담겼을까요? 애증하는 기법입니다. 사실 어려운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를 네. 잘해야 되고 트렌드를 잘 쫓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기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기법입니다. 네, 전문가님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드신 기법이기 때문에 오늘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전문가님이 월화수만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안 배우시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오늘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스마트 머니 기법 바로 스피드 머니죠. 예, 예. 스피드 있게 배워볼게요. 예,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예,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을 활용한 단타, 단기 매매 기법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우선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주포들이 매집을 한두 달 할지, 혹은 1, 2주 할지, 3, 4개월 할지 모릅니다. 앞에 ACE를 설명드렸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최초 포착일이 나왔고 5개월 뒤인 올해 2월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집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기법은 중장기 매매 기법에 더 적합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스피드 머니 기법은 어떤 개념이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와서 매집이 시작되고 추가 매집이 완료되고 이제 딱 출발을 할 때 그 출발을 하는 지점, 급소를 잡는 기법이 스피드 머니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바로 설명 이어갈게요. 오늘 종목 상담 중에 나왔었던 종목이죠. G2 파워입니다. 보면은 노란 추세선은 손절 추세선인 거 알겠는데 위에 하늘색, 파란색 곡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스피드 머니 저항선입니다. 뭐냐면
쭉 추세 하락을 나오고 있다가 10월 22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옴과 동시에 요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들은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스마트머니 종목들 중에 바로 가는 케이스들이 있고 아닌 케이스들이 있는데, 바로 가는 케이스들은 이렇게 스피드머니 저항선을 돌파한 케이스들이 바로 가요. 그래서 바로 가는 종목들만 고르고 싶다 하면은 이 기법, 이 저항선을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바로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67% 시세가 나옵니다. 굉장히 단기간 안에 큰 시세가 나온 거고, 다음 종목은 제가 직접 검증을 드린 방송에서 언박싱 종목으로 10월 23일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에 제가 방송에서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죠. 보세요. 이 종목을 제가 스피드머니 저항선을 등록을 안 해놨는데, 스피드머니 저항선을 이날도 마찬가지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나서 바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도 같이 등록을 한다면 바로 갈 수 있는 종목들과 아닌 종목들을 또 구별을 해낼 수가 있겠죠. 이 저항선 신청해 주시면은 마찬가지로 PDF 파일로 제가 등록 방법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 기술해 놓은 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보시기만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좋은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진짜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을 직접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투자 공부가 굉장히 어렵고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식을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번 돈을 제대로 불리기 위해서는 지금 첫걸음을 제대로 뛰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첫걸음 내딜 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뜹니다.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스피드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두 가지 기법 다 챙겨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보이시죠.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기법들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중에 공부를 조금 하고 싶다, 그리고 종목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번 주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언박싱 종목이 굉장히 좀 기대도 되고 좀 걱정도 되는데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테마주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과 연동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좀 힌트를 더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힌트는 제가 워낙 그런 센스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또 해볼까요? 네. 이 종목을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요. 이 회사가 대한민국 1세대 인터넷 기업 옴니텔로 출범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고요. 계속 합병을 하면서 커진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사실 그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을 보신 분들은 딱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이름이 옴니텔이었는데 이름이 조금 더 길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티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힌 거겠죠? 맞습니다. 네. 예. 우선 말씀해 주셨다시피 옴니텔로 사실 더 익숙하고요. 네. 17년도 때 그 광풍 불었을 때 그 중에 항상 대장으로 픽되던 종목들 중에 옴니텔, 위지트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티사이언티픽이 그 관련된 종목이고요. 거래소 관련 종목입니다. 한번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리를 드리자면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동사는 그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빗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 2위 거래소예요. 거래 대금으로는 2위 거래소고,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18위에 위치해 있는 거래소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금 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죠. 티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빗썸 코리아 지분을 7.17%. 근데 이제 거래소가 수수료 소득으로 먹고 삽니다. 그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당 수수료 가격도 올라가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사는 사람들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와, 광풍이다 하면서. 지금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수수료의 어떤 수입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되게 유사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거래소 관련주들은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국면마다는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는 이제 비썸코리아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MOU까지 체결을 한 바 있고요. AI 학습 데이터 또 생성기계 학습 프로젝트도 함께 수행을 한다 할 정도로 비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면 비트코인 가격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되게 패턴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예,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요. 블록을 채굴을 하면 그 10분마다 블록이 하나씩 채굴이 되고 채굴 보상으로 나오는 게 비트코인인데 이게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들어요. 올해 4월 19일에도 있었는데 6.25개에서 3.16개로 줄어요.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유지만 되더라도, 지금 수요가 올라가는데 유지만 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히 자본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4년 주기로 올라가게 되고 각 반감기마다 제가 이제 세로선 표시를 해놨는데 항상 시작되면 6개월 뒤부터 올라가는 패턴들이 보여져요.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6개월 뒤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죠. 동일한 패턴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가냐? 반감기 이후 1.6개월 이후인 내년 한 10월에서 11월까지는 이 비트코인 상승 국면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ETF 현황 흐름이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녹색 가운데 녹색 이제 곡선이 있어요. 곡선. 녹색 곡선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ETF에서 유출이 많이 되고 있고 블랙록 쪽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이게 총 합산돼가지고 이만큼의 자금이 ETF 자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제 ETF를 내놓게 되고 운영사에서 이거를 사는 수요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2기가 출범이 됐는데 게리 겐슬러라고 하는 SEC 의장을 해임을 하겠다.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략적 국가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안은 100만 개를 매수를 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이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 9월 25일에 포착이 됐어요. 추세가 역추세에서 포착되고 나서 꺾여져 올라가고 거래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습니다만 비트코인 상승기에는 거래소 관련주들이 항상 더 많이 올라가더라는 생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한쪽의 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킬 만한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가상화폐 관련주 T-Scientific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서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입동이 지나고 나서 날씨가 아니라 시장의 공기가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이 조금 더 지칠 수가 있는데요. 최고의 자산은 건강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